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공대생 가족 수익 공개를 할 겁니다. 댓글에 공대생 가족 수익 공개해주세요, 수익 공개해주세요 하고 자꾸 올라오는데 많이 궁금한가 봐요. 유튜브 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하고 계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설날이라서 땜빵 영상 찍는 것도 있어요. 할머니도 엄마도 지금 바쁘고 편집자님도 쉬어야 되니까. 그러면 작년 4.4분기 수입하고 1년 동안 총 수익을 한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앱인데 자기 수입하고 자기 채널을 관리할 수 있어요. 작년 거 한번 볼게요. 작년 10월달 7,689달러 760만원이라고 봅시다. 760만원. 11월달 1,100달러면 110만원. 음? 110만원? 12월달 320만원. 320만원. 우리가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매달 편집비 200만원, 그 다음에 촬영비하고 재료비 이런 것들이 한 15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350만원이 기본으로 나가고, 이걸 또 찍으니까 세금을 내래요, 나라에서. 그래서 세금이 한 달에 한 60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 국민연금 공대생 엄마하고 내하고 한 40만원. 이건 나중에 돌려받는 거니까 지출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지출이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도 그 전에 한 10몇만원 나왔는데 지금 둘이 따로따로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한 20만원 선 40만원 그렇게 나가요. 그럼 도대체 얼마야? 와, 나가는 거 엄청 많네. 엄청 많아. 작년 총수입 한번 볼게요. 지난 1년 동안 총수입이 2018년 2월 4일부터 2019년 2월 3일까지 94,748달러. 그러면 9,400, 환율 계산하면 한 1억 정도 들어왔네요. 1억을 벌었어요. 1억을 벌었고 지출이 이만큼 나갔으면 한 5,000만원 벌었나? 잠깐만요. 계산 좀 해보고요. 와, 번돈 1억인데 지출이 5,880만원. 그러면 수익이 4,120만원.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343만원. 그럼 3명이니까 1인당 115만원을 벌었네. 와, 그럼 여기에는 내 인건비하고 할머니 인건비하고 엄마 인건비하고 나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유튜브 관련된 일을 하는데 찍고 편집하고. 사람들은 우리가 억수로 많은 돈을 버는 줄 아는데 실제로 70만 정도 유튜브 되면 돈을 많이 벌어요. 한 50만, 40만, 30만 유튜브도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못 버네. 유튜브 회사에서 유튜브 수익금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지 밝히지 않고 있어요. 만약 이걸 밝히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수익금 많이 주는 형태로 이거 다 찍어내겠어요. 수능 문제도 뭐 거의 다 맞춰내고 그 토익 문제 유형도 다 맞춰내는 한국 사람들인데, 그래서 안 밝히는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 광고 그거 스킵 안 하고 보면 일단 수익금이 좀 많이 붙고, 그 다음에 컨텐츠 질이 좀 좋아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좀 오랜 시간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좋아요가 좀 붙어야 되고, 뭐 그런 아주 여러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이게 수익금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그 이런 복잡한 거 빼고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면 진짜 수익금은 앞에 지나가는 광고를 봐줘야 수익금이 붙는데, 사람이 광고를 봐줄 수도 있고 안 봐줄 수도 있으니까 통계적으로 그냥 조회수 1당 1원이다 이래 생각하는데, 작년 초에는 1조회당 0.4원 정도 준 것 같은데 작년 말 올해 걸치면서 1조회당 한 1.4원 정도를 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30만, 50만, 70만 이래 되는 유튜버들이 한 달에 2천만원 번다? 4천만원 번다, 5천만원 번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래 버는 사람들도 많아요. 한 1억씩 버는 사람들도 있겠죠. 조회수가 아주 많이 나오면. 그러면 여기서 한 달에 죽으라고 해가지고 110만원? 120만원? 남들은 한 2-3천만원 버는 줄 알고 있는데. 근데 광고가 한 번씩 들어와요. 이때까지 2년 다 돼가는데 6개 정도 들어왔으니까 1년에 한 3개? 광고가 보너스네, 광고가 보너스. 근데 유튜브를 찍으니까 재밌는 거 많아요. 할머니랑 같이 추억도 쌓고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우리가 유튜브 안 찍으면 언제 그런 데 가보고 그런 맛있는 음식, 별난 음식을 먹어보겠어요. 그리고 가족이 모이면 할머니가 별로 할 말이 없을 건데 유튜브를 찍으니까 항상 오늘은 뭐 찍을래, 내일은 뭐 찍을래, 공대생이 오늘 이거 올렸더라, 작비가 이거 올렸더라, 하나가 이거 올렸더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공통 관심사로서 하루 종일 대화가 끊이지 않고 진행되는 그런 거는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유튜브들 수익 공개한 거 보면은 또 많이 버는 분들은 또 많이 벌고 하니까 그런 것도 참조하시면 될 건데, 저희들은 한 달에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한 3,400 정도 버네요. 70만 유튜브에 3,400. 그래도 많이 버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사랑해. 빠이.